킥복싱 같은 경우에는 주먹도 쓰지만 발차기까지 쓰는 킥복싱 룰이고요. 원래 킥복싱이라고 하면은 팔꿈치도 쓰고 무릎도 쓰는데 생활 체육화를 위해서 너무 과격한 룰을 빼고 손과 발 두 가지로만 싸우는 그런 룰이 되겠습니다. 킥복싱 룰로 하는 결승전인데 최준혁 선수는 IT 업계 종사자,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미용용품 쪽으로 있는 것 같아요. 네. 최준혁 선수와 김민재 선수의 경기 한번 이제 쭉 보겠습니다. 관장님도 이제 킥복싱 전문이시다 보니까 더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네. 발차기들이 정갈 고대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데 없는 게 훨씬 위험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못 걸어다닙니다. 맞으면 아니 차도 잘못 차도 네. 그래서 사장님은 별로 안 좋아요. 그 사장님인데 그 다음 직원들이 막 휠체어 끌고 오거나 그 이렇게 쩔뚝쩔뚝거리는 거 안 좋잖아요. 방금 이렇게 팍 차서 최준영 선수가 미끄러졌는데 이렇게 한번 미끄러지고 나서 이렇게 퍽떡 일어나는 것도 싫은 것 같아요. 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천천히 일어나면 데미지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일어난 게 좋죠. 왜냐면은 나는 미끄러졌다고 어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저걸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면 아픈가? 그래서 심판의 보기에도 별로 안 좋고요. 최준영 선수 들어갔으면 저 주먹 걸리는 거. 아 이게 카프키. 네. 이런 거를 카프키는 어느 부위를 어디를 가? 정강이라 또는 발등으로 종아리 쪽을 차는 거거든요. 허벅지보다 근육이 작고 뼈도 대퇴보다는 훨씬 얇기 때문에 데미지가 빨리 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방어법도 쉽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됐을 때 본인의 정강이 또는 발등도 부러질 확률이 높습니다. 종아리는 회초리나 맞아봤지. 종아리 맞으면 정말 이것도 지금 그렇게 입고 시도했던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세컨이 있었다면 또는 또 제가 시합을 하는 입장에서 카프킥이 이렇게 몇 번 들어 잘 들어갔잖아요. 그럼 분명히 상대방이 다른 그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시간에 다른 걸 쳤어야 되는데 너무 집착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강의 보호대가 있고 글러브가 큰 상태에서는 사람을 보내기가 쉽지 않아. 방금 프론트킥 딱 들어갔어. 뭘로 찬 거야? 발끝으로? 방금 같은 경우는 앞축이라고 해서 이 부분으로 딱 차는데 데미지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밀어내는 끊어주는 동작이었던 거예요. 갈비뼈 쪽이라서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던데 조금 더 아프고 덜 아프고의 차이지? 아프긴 다 아픕니다. 방금도 이제 멋진 카드를 잤던 것 같아요. 섞어줬으면 하는 네, 아쉬움. 최준혁 선수는 전형적인 킥복서의 느낌이고요. 완전 정통 킥. 네네네. 김민재 선수는 MMA 체육관 출신 선수라서 트렌드에 가깝고. 네. 방금 뭐 앞차 이런 앞차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앞 탁 밀어주고 이제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여기 그 최준혁 선수가 이 몸이 굉장히 좀 단단하고 맷집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언뜻 봐도 이 프론트킥을 한 세 번은 맞으신 것 같은데 좀 피부도 하얘셔가지고 좀 빨개져 있거든요. 굉장히 좀 어려 보였는데 95년생이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95년생은 아직 어립니다. 아 그런가요? 네. 격투기가 다들 이렇게 격투기 하면 다 이렇게 젖혀지는구나. 저렇게 강해 보여. 오 이거는 이것도 파론스였다면 네. 상대방이 이 발을 잠깐 들고 있었거든요. 발을 로우킥을 차려고 하다가 동시에 맞은 카운터라서 위험해요. 왜냐면 두 다리가 지면에 힘을 받고 있을 때 내가 맞는 거랑 내 다리 한쪽이 들려 있을 때 맞는 거랑 뇌의 충격이 다르거든요. 의지와 상관없이 앉게 돼요. 그러니까 턱을 잘못 맞으면 아파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왜 누워있는지도 모르고. 힘든데도 하이킥을 찬다는 자체도 이제 차츰으로 감소하고 차는 거잖아요. 힘드죠.
초반에는 이 김민재 선수가 큰 동작과 화려한 동작으로 이렇게 승기를 잡아가고 있었는데 방금처럼 이렇게 자잘한 동작으로 계속 데미지를 먹고 있다 보니까 힘도 안 실린 하이킥은 좀 불투명한 느낌이었다고 보시면 이렇게 좀 자잘한 걸 계속 데미지를 주잖아요. 짜잘한데요. 무식한데. 보면 최준혁 선수가 체력 반배를 잘하는 건지 체력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체력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끝까지 쓸데없는 힘을 안 쓰고 동작이 작기 때문에 경기 운영을 잘한다고 볼 수 있는 네,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더 화끈하고 동작이 크고 화려하지만 최준혁 선수는 그에 비해서는 화려하진 않지만 얻어갈 건 다 얻어가는 완전 기본에 충실한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배를 너무 많이 맞다 보니까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합이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이 친구들이 운동을 좀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까지 손을 많이 내고 치고받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김민재 선수 보통 체력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조금 제가 봐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는 글러브가 얇은 거를 끼고 자주 시합을 했던 것 같아요. MMA 선수니까. 그래서 더더욱 컨비네이션보다는 한 방에 보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갔었어야 했는데 왜 맞아요 왜 안 가지? 이런 느낌. 저희가 일반인들을 위한 시합도 많이 하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이분들도 일반인들이지만 베이스 가운데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격투 수련 많이 하는데 다들 이렇게 하진 않죠. 그냥 샌드백 치고 여자분들도 많고 소방에서 이건 그냥 이제 격투기 수련자들을 위해서 보기 재미있거든요. 이렇게 아마 마지막에 그 최준혁 선수가 체력적으로 굉장해서 좋습니다. 원나잇 파이트의 카테고리 중 하나가 네. 일반인들 그리고 설명하실 때도 원한이 있는 정말 싸우고 싶은 사람들도 받는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신청자는 없었나 봐요. 원래 좀 있었는데 이게 안전 문제 때문에 사실 제가 아직 좀 미루고 있는데 그런 전화가 많이 와요. 어떤 업체 대표들끼리 와 이거 밖에서 풀어야 되는데 뭐 풀겠다는 거야. 그럼 좀 체육관 좀 빌려줄 수 있냐. 당연히 저는 안 된다죠. 또 예전에도 제가 기사에도 났었는데 제가 체육관 사범을 할 때 노가자 10장이라고 하나요? 인부 등을 네. 관리하시는 아파트에 이제 공사 현장에서 두 팀이 있었는데 스파링에서 지는 사람이 빠지기로 하죠. 팀이 두 개인데 10명이고 10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10명이 없어져야 이 10명에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붙어가지고 정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육관 을 빌렸고 그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걸 실제로 봤는데 그 현장에서는 깔끔하게 이제 인정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빠지겠다. 그런데 이제 술 먹고 또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해운대 지역 뉴스로 일방적인 폭행이었다고 지신 분이 네 그런 경기 리뷰 해보는 시간 가졌고 유익하고 좋은 의도의 한다잇 바이트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의도를 좀 알아봐 주시고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열심히 구독, 좋아요 많이 퍼뜨리겠습니다. 리트토리 네,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엄청 너무 길어진 거 아니에요? 아, 괜찮습니다.